안녕하십니까? 김주현입니다. 법무부가 27일 친족 간 혼인금지 범위를 사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 개정 방안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.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8촌 간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민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언급하며 친족 간 혼인금지에 대한 기초조사를 위해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에 대해 전문가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가족법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 및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대 변화와 국민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현재는 2022년 10월 27일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. 이에 법무부는 친족 간 혼인금지 범위를 재검토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. 이를 위탁받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는 보고서에서 혼인금지의 범위가 기존의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. 이 내용이 알려지자 성균관 및 유도회 총본부와 전국유림은 전날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크게 반발했습니다.